하나하나 공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466페이지에 주택법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주택법은 7문제 출제되는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4문제 이상 맞추신다고 하면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를 다 맞춥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조금 어렵지만 건축법의 절반 정도 맞추게 되면 주택법에서는 6문제 이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목적 찾으셨죠? 목적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택자에게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존 유주택자에게 새로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주게 되면 주거 수준을 끌어올린 게 되거든요. 이것을 법의 재정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첫 번째 공공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그리고 1번 보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공공 또는 공적사업주체라 표현할 겁니다. 그 공공 공적사업체가 국민택건설사업 하는 경우라면 얘를 공공사업이라 하고 그에 따라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2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산업단지란 말 추정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는 국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예 공장이 위치하게 되는데 우리 판교에 테크노밸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표현되는 곳으로서 연구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아파트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산업단지 옆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공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아마 방독면 쓰고 생활하셔야 될 겁니다. 잠잘 때도 방독면 쓰라고 하면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드시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단지는 판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도시개발사업 찾았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가로 놓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는 때만 공공택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보통 적용 범위에서는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 중에 공공택지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과천지구라는 곳과 남양주의 왕숙지구라는 곳 그리고 인천의 계양지구 요즘 인기 있는 곳이 고양시 쪽에 창릉지구이거든요. 그 창릉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는 일산 구도시가 되어버리고 집값은 엄청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창릉지구에는 지하철 연장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숙지구나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로서 지하철이 연장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주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왕숙지구라는 곳은 6만 6천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한 땅을 뭐라 한다?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택지는 공익사업으로 개발되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용지 얘를 공공택지라 표현하는데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공공택지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만약 환지 방식이나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걔는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국가라고 하는 공적사업체가 국민택 건설하는 때만 공공택지이고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공택지이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방식이 수용방식이라는 말 쓰게 되면 걔를 공공택지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2번 주택단지 등입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에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 봉인서를 건설하거나 대지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우리 봐주십니다. 1번 철도 등이 설치된 경우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 작년에 2, 3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택지가 조성되게 되었을 때 남양주 왕숙지구는 6만 6천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거주하는 인구만 2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6만 6천 세대 아파트는 현대건설에서 도맡한다. 여러 사업체가 분양받아 아파트 건설한다. 여러 사업체가 공공택지 분양받아 아파트 건설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와 관련되어 항상 시험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분리에 관한 사항과 공구별 분할 사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시험에 접하게 됩니다. 한 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지 한가운데 철도나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공용 부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철길 넘어 공용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도 등이 설치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는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서 각각의 주택단지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관리사무소를 따로 만들고 이쪽에 놀이터가 있다면 여기에도 놀이터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이걸 하나 봐주시는데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얘도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2003년 4년쯤에 인천에서 중개사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로또였습니다. 반자동으로 로또 구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20과 8을 이용해서 반자동으로 로또 구입하라 했는데 5월달쯤에 한 분이 1등에 당첨되신다 봅니다. 그 당시에는 학원에 한 500명이 앉아계시다 보니 누가 당첨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합격자 다니면서 합격자 모임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운영한 고지기집에서 한턱 거하게 쏘시더라고요. 나중에 로또 구입할 일이 있다면 시험 볼 때까지만 28입니다. 다만 얘는 언제 시험에 나왔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일 더 이상 없다라는 것. 대신 모의고사에는 가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8입니다. 폭 20m 이상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반자동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때 제가 돈 달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당첨되시더라도 제가 3분의 1 떼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쳐하지 마십시오. 28입니다. 네, 작년에 나와가지고 올해는 나올 일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공구 찾으셨죠? 동그란 1번입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착공 신고부터 사용 검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하고 있는데 지방의 산업 기반이 붕괴된 곳이라고 하면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아파트가 미분양되게 되면 사업체 부도 파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도시의 경우는 분양 잘 되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미리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되는지 알아보고자 도입한 제도를 공구별 분할 시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 시기는 단지 전체에 걸쳐 보통 같아야 되는데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그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분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주신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끔 부동산 선생님들께서 광주 가자 또는 창원 가자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의 매매 가격 30평대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한 3천에서 4천 비싼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학원과 조성되는 곳이 있다고 누가 한마디 하시다 보니 우르르 내려가셔서 광주 아파트 가격을 대치동 가격까지 끌어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개업하시다 보면 그분들 강의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원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 붕괴된 상태이거든요. 창원 쪽에도 작년쯤에 한 열몇 분 내려가셔가지고 아파트를 쇼핑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 그런 곳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 대처 방법은 뭐다? 공구별 분할 사업함으로써 분양 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여기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시고 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구분 기준 찾으셨죠? 동네 기업 6m 이상의 너비로 공간 경계 설정할 것. 6m부터 경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세대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한 개 주택단지를 109와 209로 나누게 되면 각각의 공구의 건설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라면 저 주택단지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고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 이상이고 109와 209 사이의 경계는 폭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한번 봐주실 것이 착공 신고와 사용검사 별도에 수행할 수 있다 찾으셨죠?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은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택건설사업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이들이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규모 작은 주택건설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30세대 이상이라면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때는 건축허가 대신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검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건축법의 사용 승인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주택단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공구마다 공사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었을 때 그 요건은 공구마다 세대수는 300 이상이고 109와 209 사이의 경계폭은 6m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만 해놓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는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는 대상 규모 600세대에 관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5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상과 관련된 사항은 두 번에 걸쳐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실 것은 공구별 세대수는 300 이상이고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폭은 6m 이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주택은 내가 살 집입니까? 팔 집입니까? 팔 집입니다.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그것은 팔 집으로
잘 팔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과 관련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부대시설, 단지 내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공용 부분을 잘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나 또는 조경시설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복리시설을 단지 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최근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지는 곳에는 주민 공동시설이라 해서 수영장이나 사우나나 또는 손님 맞이 방을 단지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이터나 경로당 등이 있다고 하면 그 전부를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춰야만 잘 팔리거든요. 반면 우리 주변에 빌라라 불리는 것은 건축 허가 받고 만드는데 걔는 세대별로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을 뿐 나머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 집일 때는 부대 봉쇄설이 충분히 없더라도 상관없는데 내가 팔 집일 때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받아 주택 건축하는 것보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때는 필요한 용지가 좀 더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만 밝혀놓습니다. 결국 주택 단지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야 되고 그중에 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주택이랍니다.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과 부속 토지가 존재한다면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주택이 중요하겠습니까? 주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종 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실 때 부속 토지 또는 공용 부분은 모두 종물이고 전유 부분만 주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부속 토지는 당연한 존재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하다. 이 말은 욕실과 부엌을 갖췄을 때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학원 있는 건물에는 화장실은 있지만 욕실 없습니다. 탕비실은 갖춰질 수 있지만 부엌은 없습니다. 부엌과 욕실의 존재가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그게 갖춰졌을 때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준주택 찾으셨죠? 우리가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특정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 붙여주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주택은 아닌데 불구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번 기숙사, 2번 다중생활시설,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오피스텔 4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4개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오노닥이란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오노라고 하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기술 참 많던데요. 그래서 오노닥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만 60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을 노인복지주택이라 표현합니다. 끝에 주택이란 말로 끝나지만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설은 고시원이라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축법상 기숙사는 공동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택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 주거안정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고용자에게 소유되기 때문에 고용자 소유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직접 이바지하는 바 없고 그리고 기숙사 방한칸에는 두 명, 세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서 수준 향상과도 관계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 아니라는 것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살고 있는 관저를 광해 단독택에서는 공관이라 하는데 아무리 시장님이 유능하다 해서 30호의 시장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기숙사는 주택법상 건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결국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아연 다기 중에 아연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고 넓은 임의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대상이지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 아니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는 얘를 자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출제위원이 29회 때 새로 위촉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30회 때 시험 출제이시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최근 시험 출제 경향 살펴보게 되면 한번 낼 파트가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온오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주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관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분류에 관한 사항도 보시는데 이번 고지에 따른 분류는 그냥 지나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단독주택 중에 광의 단독주택 중에 공관은 주택법상 주택 아니고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찾으셨죠. 잠깐 눈에 익혀놓습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2번 국민주택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민영주택과 국민택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민영주택인 동시에 국민택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영주택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서로 독자적인 주거 형태이지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 국민주택입니다. 박스 속에 1번 찾았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우리는 얘를 공공, 공적 주체를 했습니다. 이들이 건설하는 그리고 네 줄 올라가시면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2번입니다. 재정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택도시기금이란 말 찾으셨죠. 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자금 차이에 따른 부분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시는데 공공, 공적 주체가 건설하게 되면 그 자금이 어디에 나오건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때는 국민주택이고 민간이 건설하더라도 건설 자금이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건설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앞서 공공택지와 관련되어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되어 공적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만 공공택지였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국민주택 건설하더라도 땅을 강제 수용한다 못한다. 민간은 못합니다. 공공이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만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고 민간이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는 수용 못한다. 그런 개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공공택지와 관련되어 공공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 그리고 산업단 조성 사업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와 관련되어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보게 되면 우리 남양주 또는 동탄 신도시 만드는 게 모두 뭐에 속한다? 공공택지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그러한 곳에 여러 사업체가 택지 분양받아 아파트 만들게 되면 걔가 주택단지이며 그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 분리수를 두게 될 겁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주택법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말 찾으셨죠. 가로 속에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가로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 수도권부터 읍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00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공용 부분을 뺀 주거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100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장소에 관한 예외 조건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합니다. 도시 지역 아닌. 그러면 이 도시적 아닌이라고 하면 얘는 시골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농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농차입니다. 관리적, 농림적, 사냥의 보전 지역에. 그리고 읍이나 면 지역에 건설되게 되면 그때는 최대 100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도시 지역에 건설한 국민택은 최대 100으로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이면 무조건 85입니다. 그걸 잡아놓습니다. 요즘 시험에 내게 되면 이 긴 예외 지문에 대해 제외한다를 포함한 대로 바꿔 시험 내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그중에 국민대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읍면 지역일 때만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것만 잘 해놓습니다. 4번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서 임대주택 체크십니다. 그리고 2번 토지임대 분양주택 사셨죠. 얘는 앞에다가 40년 그리고 75%라는 말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용어 살펴보시게 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땅의 주인이 서로 다른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 얘가 MB 때 만들어진 주거 정책입니다. MB 때 반값 아파트 정책이 도입된 적이 있는데 땅은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갑니까? 땅값 많이 올라가거든요. 하여튼 MB가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만 다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내용 필요 없습니다. 내용 필요 없으시고 개념이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서로 다르다. 별개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세대 구분형 공택 사셨죠. 별표 해놓습니다. 얘를 무조건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얘도 최근 5년 사이에 이미 두 번 출제되다 보니 작년 개정사항을 바로 시험에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무조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하여 생활 가로 해놓습니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구분 소유부터 없는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토지임대분양주택 우리가 문제풀이 통해 꼭 한번 정리하실 것이 토지임대분양주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20평대와 30평대, 40평대 아파트를 각각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 아파트 가격 조사하게 되면 얘는 2배 오르고요. 얘는 1.6배 오릅니다. 얘는 1.2배 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주거 형태는 25평이고 얘를 발코니 확장해서 아파트 공급받게 되면 거의 30평대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생활에 있어서는 부부 두 사람 그리고 자제분 하나만 생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40평대 아파트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계속 지켜야 된다? 아예 폐지해버린다.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평대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법정 세대수가 하나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두 세대 이상인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포 주공 1단지에 세대 구분형 공택을 공급하게 되었을 때 조합원 수가 한 5천 명 넘거든요. 그 5천 명 중에 1천 명 이상이 얘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물량은 워낙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었거든요. 그처럼 개포 종일단체의 경우는 삼성의료원이나 백화점 등이 주변에 많은데 여성 근로자가 빌라에 생활하는 것보다 아파트단체에 이 세대 군용택을 임대해서 생활하는 게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아무데나 지어진다 해서 분양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백화점이나 병원 있는 곳이 분양 잘 될 수 있는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군용택은 대형 평형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이해되셨다고 하면 얘는 세대별로 구분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법정 세대가 한 세대인 세대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세대가 두 세대 이상인 공동택을 말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택을 주택 단지에 조성하게 되면 만약 단지 세대 수가 600세대일 때 전 세대가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1200세대 이상이 거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시길 주차장은 세대당 한 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게 되면 그 주택 단지에는 심각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군용택은 좋은 제도이다? 문제 있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설 기준을 주택법에 마련했거든요. 그 기준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우선 2번입니다. 세대 군용택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요건 충족하는 공동택을 말합니다. 하여튼 얘 별표 3개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부터 건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가나 다라 4개 요건 필요합니다. 우선 갑은 그냥 보십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그리고 나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 해놓습니다.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할 것.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그 구조는 분리되어 있겠습니까? 통합되어 있겠습니까? 분리된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이지만 나중에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나 연결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라번 묶어놓습니다. 세대 군용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전체 세대부터 3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라벌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부터 3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었을 때 4개의 설치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과밀한 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단지수가 600세대라고 하면 그 3분의 1인 200세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하게 함으로써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800세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과밀한 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공동택관리법 찾으셨죠? 빡속의 이번 공동택관리법입니다. 행위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나 다라 4개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갑은 중요합니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기존 세대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2세대 이하일 것 이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제외합니까? 포함. 그래서
포함이란 말 추천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포함이란 말 대신 제외란 말로 틀린 지문 만들 게 뻔합니다. 그리고 답은 그냥 보십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할 것. 독립된 생활 보장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답은이 중요합니다. 세대 구농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전체 세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추천놓습니다.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3분의 1 추천놓으시고 가로 닫아놓습니다. 각각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라블입니다. 구조, 화재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 충족할 것.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놓을 게 있습니다.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용택을 만들게 되는 것은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구분용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를 개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그러면 30평이든 60평이든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딱 한 세대만 더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지. 두 세대, 세 세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파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건설 기준이다, 아니다. 얘는 개조 기준일 뿐 건설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세대 구분용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40평대일 때 주인이 거주하는 20평 공간과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임차할 10평짜리 두 개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때에는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딱 하나만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존 공동택을 개조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얘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구분 출입문이나 욕실, 부엌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그리고 동의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용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 주거 정책이다? 나쁜 제도이다. 나쁜 제도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게 되는, 새로 건설하게 되는 세대 구분용택의 경우에는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반면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아파트를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과밀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책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단지 세대수가 전체 600세대라면 600세대 중에 10분의 1인 60세대만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할 수 있고 우리 아파트 각 동마다 지하주차장이 따로 마련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동 전체를 세대 구분용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독립실이 너무 과밀한 현상을 보여 제대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동에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용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그때 동에 관한 기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관한 기준은 건설 시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개조 시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얘는 개조 시에만 적용되는 건설 기준이고 건설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살펴주시는 것. 그리고 동의 세대 제한하는 것도 개조 시에만 적용되지 건설 시에는 적용되는 것 아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예상되는 시험 문제는 박스형으로 다음 중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용택의 건설 기준으로 잘 짝지어진 것 기억념 붙여놓고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길 겁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 해결해 나가시는 게 이쪽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걸 올해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작년 개정 사항으로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예 나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형택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기억 사셨죠? 도시형택이란
300세대 미만, 300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쪽으로 한 장 넘겨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추천했습니다.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다. 472페이지에는 원룸주택, 단정일립, 단정다세주택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MB 때 만들어진 제도로서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국의 1인 가구가 540만 가구 존재하거든요. 그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저러한 1인 가구는 시골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겠습니까? 도시에 밀집해 있으시겠습니까? 도시에.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얘는 0.5대 주차장만 확보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0.3대 주차장 확보하더라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항상 주차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좋은 주거 정책이다, 나쁜 제도이다.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하게 되면 얼마까지만?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기출문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마다 500세대 건설할 수 있다. 300 미만까지 건설하는 것이지 그거 넘어서 건설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결국 세대 구분용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문제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런 문제 있는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자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두 개 제도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세대 구분용택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 이미 두 번 시험에 낸 적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워낙 많이 시험에 나오다 보니 우리가 반드시 숙지할 내용이 되게 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과 단정연립, 단정다세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룸주택은 이 자체를 시험에 내기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이란 말 찾으셨죠. 얘를 추천했습니다. 원룸주택은 광의 단독택이다, 공동택 형태이다. 공동택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건설할 수 있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그런 세 가지 형태가 원룸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최대 크기는 50입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이래야만 주택입니다.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욕실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침실과 욕실이 함께 있으면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조절이 되지 않아 사람 건강에 나쁘고요. 보일러실과 침실이 함께하게 되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겁니다.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고 주거 전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0추천했습니다.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우리 투룸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걔는 30 이상일 때 가능한 원룸주택 형태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총 5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다가구 주택은 공동택이다. 광의 단독택이다. 단독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원룸주택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50, 30 각각 빈칸 만들어 놓고 시험에 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5개 자주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줄치라고 했던 것 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기출문제 그거 가지고 정답 만들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만약 복습하시게 된다고 하면 줄치거나 가로하라고 했던 게 그게 포인트가 된다라고만 생각해 주십니다. 넘기면 그런 부분 외우실 겁니까? 그냥 보실 겁니까? 우리 1차 시험 평균 50 넘기 전에는 공법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1차 두 과목과 그리고 중개사법만 열심히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민법이나 학개론 평균이 50 나오고 그때 탄력받아 쭉 계속 공부하시게 되면 점수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민법 모든 법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 토대로 해서 공법이나 공시법 그리고 세법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 작년에도 보면 7, 8월에 공부 시작한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9월, 10월 달에 공부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9월 달에 하더라도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법에서도 한 50점 넘으신 분들 많으시던데요. 공법은 한번 이해되면 오래 가시고 그 이해 토대로에서 문제 나올 패턴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공법에서 100점 맞을 생각은 잘 안 하지 않으십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영화 한 편 더 보고 재미있게 사신이 나시지 공부에 너무 몰입하는 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 그런 거 있나 보다 자주 나오는 보다 나중에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취지만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건축 제한 찾으셨죠. 나번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연립택 또는 단정 다세택과 원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개념 그리고 구분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정책에 따라 토지 임대 분양 주택과 세대 구분용 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십니다. 그 세 가지 해놓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게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택과 단정 다세대택은 최대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파트는 주택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물 한 동에 층수의 제한을 받게 되는 단정 연립 다세대택과 층수 제한 없는 아파트 형태의 원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도 못하실 일입니다. 층수 제한되는 것과 층수 제한 없는 것을 같은 건물에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건데. 그리고 가분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살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찾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주차장을 세대당 0.5대 확보하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되는 10세대와 도시형 생활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 10세대를 함께 만들게 되면 주차장은 15대이고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다 보면 주차장은 부족하죠.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건축물의 도시형 생활택과 도시형 생활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당연히 없어야 되죠.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관한 예외로서 1, 2를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원룸택과 주거전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85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딱 한 세대, 딱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독택을 밀어버리고 원룸택을 만들게 되었을 때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주택은 딱 한 세대입니다.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가로해놓습니다. 원주택과 도시형 살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형 생활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을 함께 보시면서 단정 1주택과 단정 다세대택은 원룸택과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원룸택을 관리할 주인 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는 몇 개만? 딱 하나만.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만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원룸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세대수 제한 없는 두세 세대 가능합니다. 85 이하이건 85 초과하건 면적 관계없는 일반 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많은 곳은 어디다?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에는 낮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있지만 퇴근하고 나면 텅텅 비어있고 이 상업지역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액면 주거지역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곳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텅텅 비어있거든요. 밤에는. 낮에는 많지만. 그러면 이러한 곳에 원룸택과 세대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더라도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충분히 해결함으로써 도시형생활택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어딜 때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만 예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왜 이런 제도 마련하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차피 시험에 나올 질문은 예입니다. 그래서 세대 군용주택에 관한 사항과 도시형 살택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만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4. 에너지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환경주택, 장수면주택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